제가 아파트에서 정말 좋은 점은 아파트마다 이제 문화가 있을 거잖아요. 그 아파트 문화 중에서 두 번째로 좋아하는 거는 지나가다가 이웃을 만나면 인사를 합니다. 엘리베이터 탈 때 인사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냥 작은 인사하는 문화인데 그 인사하는 문화가 주변 사람들한테 신뢰를 준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지금은 밤 10시 반입니다. 근데 제가 이 아파트에서 가장 좋아하는 점은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많은 차 중에 가운데를 비우지 않은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저쪽 끝에서부터 한번 볼까? 여기가 엘리베이터 앞이니까 엘리베이터 앞에는 항상 공간이 부족해요. 자기 엘리베이터 앞에 세우고 싶잖아. 멀리 세우고 싶진 않잖아. 그런데도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이렇게 비웁니다. 여기도 비우죠. 가운데가 비워져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양쪽 사람들이 서로 문 열고 내리기 편하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파트 칸이 좁아요. 저희 아파트 칸이 좁기 때문에 칸에 잘 넣기가 힘듭니다. 이쪽에 문을 열 수가 없어. 이렇게 세우고 가운데 비웁니다. 저기도 선을 밟죠. 저희도 밟잖아. 저렇게 하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돼 있어요. 여긴 아예 가운데는 못 세우게. 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세울 수가 없어. 이렇게 정말 좁은데 이런 데는 한 줄을 아예 비웁니다. 같은 쪽을 비우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한번 볼까요? 비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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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가운데는 그냥 안 세우는 주차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바퀴로 밟았지만 요거는 이해를 합니다. 안 그러면 문을 열 수가 없어. 기둥 끝이 문 끝에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배려를 하지 않으면 여기서 편하게 주차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이 가운데에는 절대 주차를 안 하고 항상 더 멀리 주차를 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하 3층에 이렇게 가운데를 다 비우더라도 충분한 주차 공간이 남는다. 이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좀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주차선 밟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얘기할 수 있지만 세상 어디나 나름의 문화가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이라는 거는 그 주차장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문화가